경북 포항에서 대전까지 택시를 탄 여성 두 명이 택시비 28만 원을 먹튀했다고 합니다.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의 아들이 인터넷에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글을 올리며 두 여성을 잡고 싶다고 호소했는데요. 공개된 블랙박스에는 후불 교통카드를 사용하겠다고 거듭 말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. 글쓴이는 먹튀를 한 두 사람이 경북 포항시 영일대 해수욕장 도로에서 팀원이 교통카드로 후불 결제가 된다면서 대전까지 가자고 했다고 전했는데요. 팀원이 후불 결제를 잘 모르시는 아버지는 손님이 된다고 하니 그 말을 믿고 태웠다고 합니다. 약 3시간을 달려 대전에 도착하고 결제를 하려 하니 카드의 잔액이 부족하다고 오류가 나서 송금을 부탁드렸고 두 사람은 알겠다고 대답했다는데요. 이후 시간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자 글쓴이의 아버지는 미리 받은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했고 두 사람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. 대전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서도 연락을 해봤지만 끝내 없는 번호가 됐다고 전했습니다. 글쓴이는 두 여자가 작정을 한 것 같고 거기에 잘 모르는 아버지께서 당하신 것 같다며 아버지가 너무 속상해하신다고 말했는데요.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아직 범인은 특정되지 않았으며 검거하는 대로 사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